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눈에 뵈는 게 없는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장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례를 장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하 무인이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전 전화 확보 방안을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건들건들한 태도로 목청을 높이면서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된다.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니 그렇게 부실 수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장관이 검사 시절 무슨 대단한 수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관이라면 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후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가 건달 스타일이라 장관도 닮아갑니까? 박 장관은 국회의 관선 변호인으로 출석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민들께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자 뜬금없이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강에 버리거나 파쇄하면 증거인멸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 전화로 해외 출장 중이던 장관에게 전화해 최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필요성은 차고 넘칩니다. 더욱이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여태 확보하지 못하고 있죠. 마창대교에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할 용기가 없다면 잠수부를 이용해서라도 황금폰을 인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정 의원의 질문은 국회의 검찰 특활비 삭감에 항의성 사표를 낸 임세진 검찰과장의 사표 수리를 수리했는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임 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당일 다수 언론이 보도를 했고 인사에 관여한 문제여서 당사자 혹은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 장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와 임 과장은 국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반발하는 사표 쇼 한 거 아닙니까? 국회를 상대로 쇼를 펼친 거라면 이는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합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박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엄정하게 지휘 감독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임세진 과장의 사표 처리나 징계 여부도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